이곳을 단수를 치고요. 이쪽을 들어가면은 흙은 이곳을 치는 게 아니라 두 점을 잡으면서 단수가 되겠죠. 자, 이 문제의 정답은 한 점을 키워서 잡히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문제인데요. 두 번째 문제는 실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이죠. 자, 이런 모양이 있을 때요. 네, 백이 이곳을 젖혀 이었습니다. 흙으로서는 좀 더 큰 곳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손을 뺀 것이고요. 여기서 이제 치중을 간 모습이 되겠죠. 자, 가장 욕심을 내서 흙이 이곳을 이어준다면 네, 끊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. 한 칸을 띄어서 잡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요. 자, 이것은 찌르고 받을 때 단수를 치고요. 이을 때 이 먹여치는 수순이 좋아서 모두 다 잡히게 되는 모습이죠. 자, 그렇다고 한 칸을 뛰질 않고 민다고 해도요. 이것은 자, 이렇게 젖히게 되어서 네,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먼저 손이 들어와서 잡히게 되겠고요. 자, 이런 식의 패망이 흙은 버틸 수가 있지만요. 흙의 집에서 큰 패가 나는 것은 흙으로서 훨씬 부담스럽겠죠. 자, 그래서 흙은 할 수 없이 이곳을 잇는 곳은 무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고 이곳을 잇는 것 또한요. 가만히 내려가게 돼서 흙의 귀에 흙집이 많이 부서진 모습이고요. 여기서의 정답은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죠. 바로 이렇게 미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네, 백의 정수는요. 흑백간의 정수는 이곳을 단수치고 받을 때 네, 이곳을 잡고 네, 이곳까지가 정수가 되겠는데요. 자, 마지막으로 백이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끊는 수가 일단은 보일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어준다면 아까와 같이 젖혀서 이것은 흙이 되지가 않는 모양이죠. 자, 여기서는 이렇게 끊는 수는 물이라는 수는요. 바로 이쪽을 젖히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. 백으로서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렇게 두고요. 자,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그냥 쉽게 돌려서 단수를 치게 되면 역시나 백은 잡히게 되겠죠. 치중 갈 때는 서로 간의 정수는 아까와 같은 그런 정수가 되겠습니다. 네, 두 문제 풀어보았는데요. 다음 주 문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. 네, 저 문제도 재밌는데요. 네. 흑선입니다. 과연 흙이 백이 완전 포위망에 걸려 있는데 자, 한 점을 끊어잡아도 안 되고 네, 수상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힌트를 드린다면 입구자에 묘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거의 아실 겁니다. 네. 두 점 탈출입니다. 지금 백, 흙 넉점이죠. 귀 넉점이 죽어 있습니다. 살 수가 없어요. 네. 한 집밖에 안 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석점, 끊어지는 석점을 뭔가 잡아야 될 텐데, 자칫 잘못하면 그냥 실수하기 쉽습니다. 네. 그 모양도 네, 뭔가 껴붙이면서 또 입구자가 묘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, 오늘 승부예비 시간에는 어떤 문제 준비되었죠? 네, 이민호 5단과 네, 박영찬 3단 간의 바둑에서 나온 건데요. 수순의 묘입니다. 이 화면을 보시면요. 이 모양에서 여기를 호구치고 끄는 장면이에요. 그래서 이걸 잡히면 이제 이민호 5단이 흙이었는데 바둑은 거의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러나 이민호 5단이 멋진 끼우는 수를 뒀어요. 네,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거하고 되는 걸 보여드립니다. 이렇게 끼웠을 때 네.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이게 저 잘 안 됩니다. 이렇게 이어서요. 네, 여기를 끊어도 이렇게 여기를 놓거든요. 그럼 이어도 나가게 되면 이 장문이 안 됩니다. 여기는 한 수만 비어지면 쏙 들어가면 척척수가 돼버려서 안 됩니다. 그래서 일단 흙이 다 죽지 않았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못 떨어진 수가 나오는데 자, 이걸 끼우고 막았을 때 먼저 끊는 수가 좋았어요. 먼저 끊으니까 여기서는 이걸 놓을 때 이걸 잇는 수가 단수가 되고 따면 단수, 따면 끊어져 버리고 여기를 놓으면 여기를 끊어잡고 그래서 끼운 다음에 이 수가 먼저 묘수가 돼가지고
네. 이 흑이 탈출하면서 이제 성공을 거둔, 또 3연승을 거둔 그런 바둑이 됐는데요. 이민진 5단의 그 수순의 묘를 보셨습니다. 네, 프로기사들이 가장 올라가고 싶은 대회가 바로 농심 신라면배가 아닌가 싶은데요. 그렇습니다. 한국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그런 대회입니다. 네. 네, 그 대회에서 서봉수 9단 대 고근태 7단이 맞붙었습니다. 과연 어떤 바둑 보여줄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죠. 네, 이 바둑은 서봉수 9단의 100번으로 시작됐습니다. 네, 요즘에 고근태 7단 성적이 아주 좋은 젊은 유망주 기사. 서봉수 구단은 뭐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네. 다 알 수 있는 조서 시대를 20년간 네, 연출했던 그야말로 장본인이죠. 네, 하지만 요즘 우위를 따진다면 젊은 쪽인 고근태 7단의 우위가 점쳐지지 않나 싶은데요.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겠죠. 네. 자, 이 바닥은 초반부터 구정석이 나오는데요. 사실 그 소목에서 한 칸 밑으로 걸치는 수가 오히려 더 복잡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상당히 난해한 정석입니다. 네. 협공을 할 때. 네. 예전에 많이 나왔던 정석이죠. 네. 자, 저런 정석은 뭐 지금 기회를 통해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뭐 유행이 워낙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요즘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석은 아닌 것 같아요. 네, 정석도 시대 변천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. 네. 일단 저 모양은 예전에 많이 나왔던, 한때 유행했던 정석이었습니다. 자, 지금 일단은 두 점 머리를 젖혀서 2단 젖히는 것까지가 정석 수순입니다. 종운영군단과 서봉수군단은 그야말로 네, 거의 20년을 풍미했는데요. 아무래도 세월 앞에서 요즘에 성적이 조금, 종운영군단은 아직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서봉수군단도 네,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는 못하죠. 네. 그렇지만 항상 그 구연패 신화, 구연승 신화. 진로배였죠, 네, 예전에. 음식의 우승, 네, 조소의 그야말로 쟁기 등등은 숱한 화제를 뿌린 그러한 아주 간단치 않은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절대 후배 기사 고근태 7단이 방심할 수 없는 네, 백전노장이죠. 여기까지는 정석 1단당 치중. 저럴 때 오늘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대개 저렇게 하면 중급자분들은 꽉 이어요, 그냥. 들여다보면 귀찮으니까. 네. 근데 그냥 빈 상황으로 입는 수는 절대 안 되고요. 저렇게 바전자로 역으로 가르는 수가 좋습니다. 오늘 저 들여다볼 때 한 수는 익혀줄 만한 수가 되겠습니다. 넘어가고요. 네. 여기서가 참 어렵습니다. 그 다음에 그냥 늘면은 또 미나요? 또 밀 수도 있겠죠. 네. 석점은 끊긴다 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닙니다. 이제 끊을 겁니다. 네. 여기서 재밌는 수는